네,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들 쏙쏙 뽑아서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시장의 대표적인 증시 강세론자 탐 리가 지금도 에너지주는 매수하기에 아주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시간 19일, 즉 지난 밤이죠. CNBC의 월드와이드 익스체인지라는 프로그램에 웹캠 연결을 통해서 출연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일 스톡스 주식 가격이 팬데믹 시작 전보다 20% lower, 20% 낮아졌다라고 말을 했고요. 계속해서 다음 문장도 살펴볼게요. 네, 12년의 약세장을 bear market 마침내 끝낼 것이다 라면서 에너지 주식이 곧 약세장이 끝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탐 리는 석유의 가격이 $80까지도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기름값도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과연 고문님과 앵커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스튜디오에서 들려주세요. 네, 자 이제 에너지 관련 종목들의 네.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텀네이 창업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일단은 오늘도 뭐 국제 유가가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 뭐 이러면서 에너지 섹터만 오늘 괜찮았거든요. 아, 탐리가 너무 낙관적이에요. 보면은 네. 이 암호화폐도 되게 옹호자고 그러는데 자 미국인들이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것은 석유 가격입니다. 네. 그래서 뭐 가스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창구가 이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재가 해제가 되면서 이제 돌아다닐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80까지 가기에는 지금 중동의 사태라든가 그다음에 감산 부분 이런 것들이 아주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탐리의 낙관적인 성격을 디스카운트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80불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냐 네. 이렇게 저는 뭐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국제유가 $80는 좀 투머치하다. 그렇죠. 최영 고문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셀럽의 이야기도 확인해 볼까요? 다음 셀럽은 누구죠? 강민정 캐스터. 네, 다음 셀럽은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CEO입니다. 페이스북이 클럽하우스와 경쟁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실시간 오디오 채팅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월요일 역시 지난 밤입니다. 디스코드, 이 게임할 때 많이 사용하시는 채팅 앱이죠. 이 디스코드에서 한 프리랜서 저널리스트와 나눈 이야기였습니다. 페이스북은 working on, 연구를 하고 있다, 팟캐스트 features, 팟캐스트 기능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들 유저로 하여금 discover, 발견하고 share, 공유하고 listen to podcast, 팟캐스트를 들을 수 있도록 페이스북 앱 내에서 이런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허락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자, 페이스북은 또 앞으로 몇 년간 오디오 기능, 오디오 features에 투자할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클럽하우스가 최근 들어서는 조금 시들해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런 클럽하우스 유저들까지 전부 다 페이스북이 안고 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고문님과 앵커님 의견 들려주세요. 네. 자, 고문님 클럽하우스 네. 해보셨나요? 아니 뭐 초청을 못 받았습니다. 초대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안드로이드 네. 쓰시니까 아직 네. 못 하셨던 것 같은데 페이스북이 네. 이제 이 클럽하우스와 경쟁할 수 있는 아마 그런 채팅 앱을 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일주일 만에 클럽하우스가 1천만 가입자를 모으는 그런 성과를 올렸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대세가 어떻게 하냐면 음성 기반 SNS가 이제 어떤 대세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기반의 채팅을 갔는데 지금 이 팟캐스트뿐만 아니라 지금 주커버커는 아주 전면적인 공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줌에 대항해서 룸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오디오 이 컨텐츠가 이제 주로 가고 있고요. 트위터에 스페이스라는 걸 지금 넣고 있고 최근에 이제 시작한 게 뭐냐면 핫라인이라고 라이브로 크리에이터끼리 서로 공유하는 부분까지 가서 이 부분 뭐 앞으로 오디오 기능에 많은 투자를 할 것이다 하는데 벌써 시작이 된 것 같고요. 이 음성 기반 SNS가 지금은 대세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지금 갖춰가는 걸로 봐서 이제 클럽하우스가 갖고 있던 뭐 독점적인 그런 지위는
앞으로 조금 더 경쟁적지로 좀 바뀌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클럽하우스에 대항해서 페이스북도 준비를 하고 있고 뭐 트위터에서도 음성 채팅을 뭐 오픈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단은 SNS 음성 기반 SNS와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영상과 함께할 수 있는 SNS 어떤 추이가 나올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셀럽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미정 캐스터. 네, 맥도날드에서 BTS 버거가 출시된다고 합니다. 맥도날드 USA의 최고 마케팅 책임자 이야기 들어보실게요. 현지 시간 19일 언론사 USA Today에서 배포한 내용입니다. 다음 달 우리 메뉴에 비트니스 시그니처 메뉴가 출시된다라면서 우리는 아주 행복합니다. 우리의 고객들을 가까이 데려올 수 있다는 점에 To their beloved band. 여기서 their는 앞에 커스터머를 받아주는 말이고요. 그들의 beloved band, 즉 BTS를 말을 하는 거죠. BTS, 그들 고객들이 사랑하는 BTS에게 가까이 데려다 줄 수 있음에 행복하다라면서 다음 달 중에 이 BTS 버거가 출시된다고 알렸습니다. 이 5월 말이면 이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 K-POP 버거잖아요. 이왕이면 잘 팔려서 맥도날드 매출도 좀 팍팍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 대한 스튜디오의 의견 넘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알뜰살뜰한 셀럽들의 말말말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자, 고모님 저랑 네. BTS 버거 올해 드시러 가시죠. BTS 버거가 아니고 BTS 밀입니다. 그래서 구성은 치킨 맥너겟하고 감자튀김하고 그다음에 이제 음료수가 이제 뭐 주류가 되는데 지금 6개 대륙에 49개국에 이제 뭐 동시 판매하는데 어렵게 제가 알아냈습니다. 한국 출시일을 내가 알아냈습니다. 5월 27일자에 나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야, 이런 거 알아갖고 오는 뭐 이 게스트가 네. 뭐 별로 없죠. 유일무이하죠. 5월, 네. 근데 자 이게 이제 군수물자가 됐어요. 왜 네. 군수물자냐면 BTS의 팬클럽 아미가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군수물자가 이제 됐는데 뭐 이렇게 BTS가 전 세계에 어떤 한국을 위상을 높이는 데는 굉장히 감사하고요. 뭐 제 자랑을 좀 하나 하려 그러면은 네. BTS 성공에 대해서 제가 비디오 클립을 만들어서 올린 거 있어요. 아 예. 네, 한번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평가를 해주셨었을지 미리 이 성견제명이 있으셨다는 거죠? 아니죠. 이제 어떻게 성공했느냐에 어떻게 성공했지? 이제 쭉 그 이제 얘기들을 한번 분석을 비결. 해봤는데. 저희 이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뭐 만든 그런 겁니다. 잘 보시면 참 재미난 거 많고요. 그거 올렸더니요, 뭐 남미, 뭐 아시아에서 막 들어오더라고요. 뭐 한국말 하나도 모르면서도 그렇게 들어오는 그 정도로 BTS의 위력은 세다. 5월 27일 날 그럼 제가 BTS 밀 제가 쏘겠습니다.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5월 27일에 BTS 밀. 과연 BTS가 맥도날드의 실적과 주가까지 움직일 수 있을지도 한번 주의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셀럽은 말했지 그리고 최영호의 왓츠업 함께 했습니다. 고모님과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봤고요.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